첫 번째는 일단 뭐 그동안의 규정을 조금 이제 많이 좀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네. 새로운 면도 좀 있었고요. 예. 3점. 3연속 득점. 자, 더블 모양을 치는데요. 회전력을 뭐 많이 주고 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두께에 대한 당점 조절도 좀 필요합니다. 네.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요. 아, 바깥으로 돌리기. 5점. 네,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당점은 좀 내려가는 상태에서 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야, 득점도 성공하고요. 아, 이거 초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예. 네. 자, 대회전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공이 약간 수구가 휘어지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네. 수구가 휘어진다라는 거는 임팩이 좀 강한 스트로크를 좀 써줘야 되는 거죠. 이 예, 아무래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 바깥으로 1점. 두꺼운 두께를 뒤돌려치기. 아, 시원합니다. 그 부분을 김준태 선수가 좀 즐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되돌아오기. 2점. 좋습니다. 자, 분위기는 지금 1세트 분위기가 보이죠. 김준태 선수도 많은 대회를 치러봤고 최성원 선수 또 선배를 또 이겨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3점 세트 종료. 일단 네. 승부 자체를 무회전을 이용해서요. 정확히 무회전을 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실력이거든요. 중간에 큐가 돌아나가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면 네. 네, 지금 두 뱅크가 잘 들어왔어요. 오히려 이런 공들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3단의 형태로 횡단 샷으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 힘들 그렇죠. 이제 치시다가 큐도 비틀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회전량 같은 자기 스타일을 꼭 해내야 된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습량이 좀 없어요. 아무래도 흔들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다시 횡단으로 하나 더 내려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순간순간을 어떻게 버텨내느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자, 키스 빠지면서 내려옵니다. 3점. 네, 3연속 득점. 그래서 네. 끝까지 망심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요. 세트폰. 사실 뭐 한 공타가 있었습니다. 비껴치기 형태로 강하게 두껍게 칠 것 같아요. 아, 바로 돌렸죠? 회전력을 절제해서 옆돌려치기로 들어왔습니다. 세트를 네. 마감하네요. 아,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지금 공도 조금 수월하게 포지션 플레이가 아주 잘 됐어요. 네. 자, 뒤돌려치기. 자, 빨간 공을 보내고 흰 공이 늦게 갑니다. 길게 돌리면서 자, 이때 빨간 공 일목적과 쓰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좀 잘 되면 좋아요. 비껴치기 네. 선택했네요. 너무 두꺼운 두께보다는 2분의 1 정도의 두께에서 회전량을 조절해서 네. 밀림을 이용해서 칩니다. 3점. 들어갔습니다. 3연속 득점. 플레이 자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대회전으로 뒤돌려치기인데요. 지금 힘 조절하는 것도 이 노란 공의 위치를 갖다 놓는 위치를 잘 갖다 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4연속 치다 보니까 김준태 선수도 조금 조심하면서 네. 네, 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되돌려치기 성공률이 확실히 좋은 김준태 선수인데요. 아, 맞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자, 앞돌려치기 되돌아오기 형태로 키스 빠지면 아, 빠지고 돌아섭니다. 그렇죠. 저 타이밍까지도 수많은 반복 좀 수월한 편이고요. 네. 얇은 두께로 길게 쳐야 되기 때문에 당점을 좀 내려서 치는 게 좋습니다. 길게 돌렸습니다. 일자. 아, 옆 돌려치기를 안 치고 쫙 끌어서 지금 네. 끌어서 뒤돌을 그렇죠. 코너 끝까지 지금 끌어서 바깥 돌리기를 지금 시도를 한 거죠. 네. 지금 옆 뒤돌려치기가 돼야 되는데.
멋있습니다. 자, 네. 뒤로 길게 돌아 나오죠. 1점. 저 힘 조절을 통한 두께를 통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저런 공들은 좀 손쉽게 치기가 어려운데. 옆 돌리기. 2점. 옆 돌리기. 분위기 자체 공이요. 그래요? 네. 손쉽게 서주는 스타일의 공들이. 세트포인트에서 지금 세트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김준태 선수입니다. 겹치기로 네, 득점. 한 점차 좁혔어요. 빨간 공을 두껍게 쳐서요. 이렇게 뒤돌려치기로 대회전을 네.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공들이 좀 배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가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아, 잘 쳤습니다. 해설위원의 그린판대로 네. 잘 움직여줬어요. 말 그대로 한번 나보죠.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중복 선수의 그린판. 자, 자 라인 따라서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얇았나요? 자, 올라갑니다. 아, 득점으로 연결. 네. 이거 보세요. 제가 분위기가 걱정했던 게 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공이 조금 들끓는 느낌이에요. 네. 자, 키스는 빠졌는데 돌아 나왔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뒤돌려치기 치는 건지 앞으로 돌렸습니다. 앞 돌려치기 짧게 이용해서 포쿠션을 향해서 쳤습니다. 리버스 핸드. 예. 5점. 나 5연속 득점. 이것도 예감이 심상치네요.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최성원 선수 놓칠 리가 없습니다. 네. 1점. 네.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응징을 해요. 네. 자, 빗겨치기로 들어갑니다. 빠진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돌리기. 자, 득점.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고요. 네.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인데요. 자, 내려옵니다. 자, 득점으로 네, 4연속 득점 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단 두 이닝만에 지금 세트 공을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먼저 보내고 가야 되는데 네. 제 공은 좀 늦게 가야 되겠죠. 키스 타이밍이 아, 좀 얇은 두께로 네. 와, 저는 이 얇은 두께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워낙 저는 좀 예전에는 좀 파이팅 있게 쳤는데 네. 요즘에는 당구 스타일이요 수구를 좀 느릿느릿하게 보내는 스타일로 많이 변했어요. 네. 자 힘이 자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예. 내려옵니다. 네. 김준태 선수랑 시합을 하다 보면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대회전인데요. 돌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득점. 네. 아, 이번엔 뒤돌려치기를 약간 힘 조절을 해서요 부드럽게 칠 것 같아요. 네. 자, 좀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세요. 네. 회전력을 좀 절제를 해야 6점. 됩니다. 아, 6점 갑니다. 비교적 지금 같은 경우는 당점을 이렇게 그래요? 위쪽으로. 저는 네. 테이블을 오히려 보는 게 더 잘 네. 잡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화면에서 네. 보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군요. 제가 또 개인 방송을 하는 게 있어서 화면으로 네.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좀 뭔가 달라요. 자, 뒤돌려치기 얇게 가나요? 아, 회전력이 많은 거 보니까 뒤돌려치기 얇게 갑니다. 2점. 네. 득점. 네. 지금 거의 회전력을 조금 줬다 그러면 앞돌려치기로 세워치기 형태로. 자, 연이어서. 3점. 네. 가트로 돌리기 득점. 가만 놔두질 않아요. 네. 꿈하게 네. 공략을 했는데 지금 이 포지션 상태가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빗겨치기. 예. 3점. 옆 돌려치기 대회전으로 쳐야 되는데요. 흰 공이 조금 얇으면
맞습니다. 돌았습니다. 아, 예. 두껍게 아주 잘 쳤습니다. 얇았으면 좀 흰 공이 키스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만 얇으면. 자, 오늘 짧게 진행되는 각을 선정을 했고요. 네. 있는 김준태 선수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발휘될지. 아, 뒤에 키스를 몰아냈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돌아서는 각이 위험해요. D자로 네. 빠져나갑니다. 토럴까지는 지금 김준태 선수가 네.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최상원 선수 네, 바깥으로 오자 득점으로 이제 수구가 좀 느리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신배압이 최상원 선수는 리버스 형태로 칠 수도 있어요. 자, 네. 리버스로 가네요. 네, 리버스를 들여다봅니다. 네, 철점 들어와서 달라붙습니다. 이제 석점을 남겨놓고 있는데 옆돌리기. 자, 득점합니다. 네, 4연속 득점. 이제 마지막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최성원 선수. 흰 공을 이용해서 빗겨치기로 갑니다. 굳이 회전력 절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곱게. 들어왔어요. 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몰아놓고요. 뒤돌려치기를 네. 두께로 자, 마지막 득점을 향해서 네. 세 번째 쿠션 찍고 직접 들어옵니다. 네. 5연속 득점으로 마지막 세트를 끌고 옵니다. 최성원 선수의 1점 1점에 대한 집중력이 좀 돋보이는 게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